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혼보다 더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정서적 이혼을 한 부부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요즘 배우자와 대화도 뜸하고 관심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일단 경고등이 켜진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혼하지 않은 이혼, 우리 이웃의 너무 흔한 정서적 이혼의 징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자면 정서적 이혼 상태로 사는 중장년 부부들의 무려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장년 부부들의 10쌍 중 3쌍이 이혼을 하고 또 3쌍이 정서적 이혼 상태로 살고 있으니까 결국 중장년 부부들의 60%가 이혼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는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이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 중장년들이 사는 모습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정서적 이혼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징후에 대해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서적 이혼 상태인 부부가 보이는 징후 첫 번째, 집안이 조용하다. 서로 마음이 엇나간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집안의 큰 소리도 날 법하지만 정서적 이혼을 했다면 집안이 절간처럼 조용합니다. 아니 뭐 절이라면 목탁 치는 소리라도 들리겠지만 정서적 이혼을 한 부부들의 집은 아주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부부 사이에 잔소리가 오가고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그래도 뭔가 고쳐보려고 자신을 배우자에게 이해시키고픈 애정이 남아있을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정서적 이혼을 했다는 것은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지쳤고 이제 포기한 상태입니다. 서류에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지 남남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웃들이 보기엔 차분하고 조용한 부부로 보여지지만 이들 부부의 마음은 예쁜 꽃 한 송이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삭막함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정서적 이혼 상태인 부부가 보이는 징후 두 번째, 하루 15분도 안 되는 대화 시간을 갖는다. 우리 결혼 생활의 중요한 단면들을 보여주는 것이 부부의 대화 시간입니다. 40%에 가까운 부부들이 하루 3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을 대화한다 그래요. 지금 부부 사이에 하루 15분도 채 되지 않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서적 이혼 상태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오가는 말 중에 밥 먹어, 밥 차려줘, 나 오늘 늦어, 애들 학원비 줘, 이런 것들은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화에는 감정이 실려 있어야 하는 법. 이런 식으로 오가는 말들은 낯선 사람에게 길을 묻는다거나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한다던가 뭔가를 부탁하는 것처럼 생활하는 데 쓰이는 아주 최소한의 말들일 뿐입니다. 부부 사이엔 애정이 담긴 대화들이 오가야 하는 거죠. 정서적 이혼 상태인 부부가 보이는 징후 세 번째, 필요한 말조차 카톡으로 한다. 이건 두 번째 징후를 넘어 더 심각하게 골마 터진 부부 사이에 오가는 의견 교환 형태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카톡이 오가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이런 말조차 카톡으로 받아야 하는 것에 울분이 쌓입니다. 서로 얼굴 보며 대화해 본 지도 오래돼서 그렇게 하려면 나름 용기를 내야 할 지경으로 부부 사이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배우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또 그 불편한 반응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되면 역시 카톡이 편하죠. 이렇게 서로를 외면하고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달려갑니다. 정서적 이혼 상태인 부부가 보이는 징후 네 번째, 배우자가 집에 돌아오든지 말든지 관심조차 없다. 정서적으로 이혼한 부부들은 서로 출퇴근 인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퇴근해 집에 돌아오는 소리가 나도 거실에서 자녀들과 TV를 보고 있던 아내는 귀가한 남편에겐 눈길조차 주지도 않으며 의식적으로 더 크게 웃고 떠들며 자녀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연출합니다. 배우자에게 무관심을 이용한 지독한 정서적 고립감을 안겨주는 공격이죠.
나너 없어도 아주 살만해. 뭐 이런 공격일 겁니다. 2단계를 넘어서면 상대편의 귀가 좋자 전혀 관심이 없게 됩니다. 아이들이 웬만큼 성장한 부부라면 아내와 남편이 번갈아 며칠씩 자유롭게 외박을 거듭해도 관심도 없습니다. 아유, 관심이 뭡니까? 아마도 집에 없어서 더 편하다고 생각할걸요? 정서적 이혼 상태인 부부가 보이는 징후 다섯 번째, 집이 재미가 없다. 거실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의 것이고 다른 배우자는 방에 갇혀 지냅니다. 그러니 늦게 퇴근하는 경향이 있는 남편들은 퇴근 즉시 신발 벗고 방에 틀어박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좋아진 거라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방에 갇힌 남편도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재미나게 놀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죠. 남편과 살가운 대화와 애정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아내에게도 집이 지옥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 이혼 상태인 부부가 보이는 징후 여섯 번째, 자녀에게 집착한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애정 결핍을 느끼는 아내가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관심과 애정을 자녀에게 쏟아붓고 때론 강한 집착마저 보이죠. 자녀들이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 질투심마저 느껴서 이들 간의 단절을 유도하고 그런 시도까지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아내만의 사랑이에만 되고 남편을 향한 증오심에 인질이 되고 맙니다. 정서적 이혼 상태인 부부가 보이는 징후 일곱 번째, 부부 사이에 잠자리를 갖지 않는다. 섹스리스 부부가 늘어난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섹스리스란 최근 1년간 부부 사이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잠자리를 할까 말까 한 그런 부부를 말하는 건데요. 정서적으로 이혼한 부부라면 섹스리스가 되고 맙니다. 정상적인 부부처럼 살갑게 대화를 나누고 그 분위기를 이어서 잠자리를 하게 되는 것과는 달리 정서적 이혼 상태의 부부 사이의 섹스는 남편이 술에 취해 참고 참았던 욕정을 분출하며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부 간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내도 못 이기는 척 응해주기도 합니다. 뭐 아내도 쌓였을 테니까요.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남편이 술 취해서 어쩌다 한번 접근하는 걸 못 이기는 척 응해주었는데 덜컥 임신하는 경우죠. 부부 사이에 대화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피임도 그렇고 이들 부부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에휴. 정서적 이혼 상태인 부부가 보이는 징후 마지막 여덟 번째, 아이고 여덟 번째, 배우자보다 친밀한 이성이 있다.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부부 사이가 쫙쫙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말라 있다면 자연스레 다른 이성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저 단순한 대화 상대이던 육체관계까지 가진 상대이던 배우자 아닌 이성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아직 없더라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생기는 건 그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결혼 기간의 반비례에서 대화 시간은 줄어들고 애들 자랄 때는 그나마 애들 교육과 건강 문제 등으로 대화는 좀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해 독립한 후에는 대화가 더욱 줄어서 말 없는 부부로 한지붕 남남처럼 살게 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힘든 노력보다 이젠 서로 말 없고 관심 없는 부부로 사는 것이 익숙해져서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쩍쩍 메말라서 갈라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이건 한 부부가 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부부로서 서로 아픔을 품어줄 수 없다면 자유롭게 놔주던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묵은 부부 사이 감정의 골도 전문가의 도움으로 며칠 만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 그러니까 전문가죠. 서로 헤어지던, 관계를 복원하던, 함께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